안녕하세요. 북한산 청설모입니다. 구세군 과천교회로 들어왔습니다. 모처럼 만에 또 관악산 왔는데요. 케이블카 능선 타고 연주대 갔다가 사당으로 안 내려가고 다시 연주하면서 과천 향교로 내려가려 합니다. 오후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 좀 짧게 갔다 오려고 그래요. 가끔씩 관악산을 한번 찾는데 사당이나 서울대 쪽은 거의 안 올라오고요. 사람이 많아서 제가 가는 곳은 그 관문사거리, 예전 관문사거리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서 해서 용마풍능선이나 여기 과천 KT전화국에서 케이블카 능선이나 육봉 쪽 여기 갑니다. 좀 한적해서요. 북한산도 불광역에서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. 사람이 많아서. 그것처럼 좀 번잡한 데는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. 날씨 진짜 봄날씨 같습니다. 포근하네. 중간중간 이렇게 암릉도 좀 있고 흙길도 있고 뭐 어렵지 않은 길이라 조용하게
찬란하게 알동맞춤입니다. 철삽도 보이네요. 아이씨. 응? 밧줄이 여기 있었나? 원래 없었었나? 많이 가까워졌습니다. 송신탑이 가까이 보입니다. 연주암까지 800m 넘었습니다. 조금 올라온 데다가 북쪽이라고 아직 뭐 그대로 얼어 있는데 조심조심 가보겠습니다. 아 이제 자기 귀찮고 으이구. 두꺼비 바위랍니다. 별로 두꺼비가 잘 안 생겼는데. 북쪽에 좀 높은 곳이라 항상 얼어 있으니까 아예 막아놨네요. 돌아가라고. 막아놓은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. 돌아가겠습니다. 이쪽도 막아놨네요. 정상적인 등선까지 올라가야 돼야 되는가 봅니다.
얼추 으쌰. 야,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. 아이진 찼으니까 내려가겠습니다. 연주대 전망대 다 왔는데, 연주대 갔다가 다시 연주함을 해서 과천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전망대까지만 갔다가 또 내려가겠습니다. 거의 막 50m 더 가봐야 뭐